대학교 앞인데 이 디초콜릿 커피로 알려진 이 건물에 대한 좀 개요도 한번 짧게 설명해 주시죠. 네, 본 건물은 대지 46평, 연면적 약 90평으로 건폐율 약 50%, 용적률 146%로 지하 1층에 지상 3층 규모의 건물입니다. 주차나 엘리베이터는 따로 없고요. 현재 통 임차 맞춰져 있어서 카페가 전층 다 운영하던 그런 건물이었습니다. 이 건물 제가 찾아보니까 단일 임차로 구성이 좀 많이 돼 있었는데, 현재도 그러면은 디초콜릿 커피에서 계약 기간이 연장이 돼 있는 거죠? 네, 현재 24년도까지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인데요. 디초코실렛이라는 브랜드 자체가 이제 철수하게 되면서 현재 계약 기간은 남아있어서 임대료는 납부하고 있지만 따로 영업은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공실 상황인데 새롭게 임차를 맞추는 것도 가능한가요? 예, 임차 맞추는 것도 가능하고요. 사실상 계약 기간은 24년 3월까지라서 임대료를 납부하고 있지만 영업을 하고 있지 않아서 브랜드 차원에서도 조금 손실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협의가 된다고 하면은 임차인이 원하는 날짜에 맞춰서 즉시 입주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 경희대학교 이제 정문 학생들 많이 다니는 그런 상권인 것 같은데 좀 입지적인 특징도 좀 한번 설명을 먼저 해주시죠. 경희대학교에서 학생들이 나오는 메인 동선이기 때문에 바로 앞이잖아요, 거기. 네, 맞아요. 인근으로 보면은 뭐 스타벅스나 올리브영, 베스킨라빈스 등의 유력한 우량한 프랜차이즈 업종들이 많이 입점되어 있는 곳인데요. 코로나 이전에는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아서 주변에 공실 없이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 사실상 코로나 때문에 이제 대학생들이 유동인구가 많이 줄어들면서 조금 타격을 입었던 지역입니다. 재택 수업 끝나고 학생들이 다시 등하교를 시작하게 되면은 코로나 이전만큼 그 활기를 되찾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지금 공실로 남아있던 곳들도 빠르게 임대를 맞춰서 활기를 띄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짜리 이 건물 입찰 가격은 좀 어느 정도로? 네, 현재 최저 입찰가는 44억이고요. 본 건물 잔존 가치는 전혀 인정하지 않고 단순 토지 평당가로만 약 9,500만 원 수준입니다. 주변에 다른 꼬마 빌딩과 좀 비교하면 시세는 좀 어떻게 봐야 되나요? 지금 경희대학교 바로 앞에 초입에 위치되어 있는 신축해야 되는 그런 컨디션의 건물이 평당 1억 6천만 원에 매각이 됐고요. 실제 지금 같은 라인에서 매매 진행하고 있는 건물들은 1억 초반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세 대비 좀 저렴한 수준이라고 보여집니다. 좀 기대할 수 있는 연수익률. 디초콜릿이 계약해놓은 상태로 보시면요. 보증금 2억 원에 임대료는 850만 원이고요. 다 합쳐서. 거죠, 네, 3층에. 맞습니다. 그럼 최저 입찰가 44억 기준으로 연 임대 수익률은 2.4% 나오는 매물인데요. 현재 또 임대료가 좀 주변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1,000만 원 정도는 더 이득을 보실 수 있는 그런 건물입니다. 잔존 가치가 아까 남아있지 않다 얘기하셨는데, 건물을 좀 활용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지금 이 지역이 주차 설치 제한 구역이라서 따로 주차장 면적을 확보하지 않고 신축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하 1층에 지상 5층 규모로 신축도 가능하고요. 신축을 하게 되면 주변 임대 수준에 맞춰서 건물 신축을 했을 때 신축 금액 포함했을 때 3.7% 이상의 임대 수익도 가능한 건물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총평 좀 짧게 해주세요. 대학가 상권이 코로나 때문에 조금 많이 위축이 됐던 건 사실이지만 현재 지금 다시 등하교를 시작을 하면서 그 활기를 예전처럼 되찾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매물로 나온 상황이라서 이 기회를 토대로 해서 매입을 하시고 다시 재임대를 맞추시거나 아니면은 신축을 하셔서 임대를 맞추시는 방향으로 부동산의 가치를 끌어올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